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침실 두 곳을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왼쪽의 방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침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에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실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방 하나를 큼지막하게 거실의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 좋은 점은 바로 이 샤시를 통해서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약 혹시 파티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이쪽 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영상에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컬러풀하죠. 저희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나의 컨셉룸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천장 같은 경우는 조명을 중심으로 해서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썼습니다. 느껴지시죠? 저희 회사의 그 박은성 과장님께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색깔을 쓰는 그 컬러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꾸미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바로 천정 부분인데요. 심플할 수도 있는 이 천정이란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창가 쪽 같은 경우는 매립 조명으로 그냥 조도를 저녁에 운치 있게 뺄 수 있게끔 했고요. 이 공간에 메인 조명을 뭐 평등을 설치할지 아니면 매립 조명을 설치할지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 공간에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컬러와 패턴 같은 걸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조명을 설치하자라고 해서 실제 이 공간에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시면 공간의 느낌이 조금 더 산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층고도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실제 이런 컬러들로 인해서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 시선들이 많이 뺏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액자를 설치하고 실제 액자도 과감하게 다 이렇게 컬러로 통일을 해서 조금은 이 공간 자체가 갤러리 느낌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파에 앉아서는 이렇게 TV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소파에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침실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거실 역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지금 현재 역광이라서 약간 창가 쪽에서 비칠 땐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벽면에 있는 이제 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의자들은 이제 주로 옷이나 가방 같은 걸 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새로 공사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다 했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인트 마감이다 보니까 아예 걸레바지 자체를 돌리질 않았어요. 보시면은 보통 하부 몰딩 걸레바지가 있는데 저희는 페인트 자체를 일부 약간 코팅된 제품을 쓰다 보니까 걸레바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보시면은 바닥 타일 다음에는 바로 벽면이 마감이 된 것으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있으면 저도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인테리어나 공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공간이에요. 커튼 같은 경우도 벽체 색깔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었고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옥탑방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이어서 바로 옆에 한번 침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실 같은 경우는 컴팩트하게 오로지 그냥 퀸 사이즈, 슈퍼 퀸 사이즈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수납이 좀 고민이 많이 됐어서 실제 침대 구성을 할 때 침대 하부에 서랍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랍이 나오는 것이 보실 수가 있고요.
서랍이 이렇게 깊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침대 사이즈는 굉장히 깊은데 좀 작으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매트를 좀 들어보면 이 하부에도 전체가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부에는 4개의 수납 공간이 더 존재합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서 사용 자주 안 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침실 같은 경우는 역시 천장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계열의 페인트로 현재 천장에서 벽까지 일부 좀 태워서 내려오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벽 일정한 벽 부분에서는 보시면 천장에서 흘러내려와서 일정한 부분에서 띠 형식으로 이제 화이트 도장으로 전체적으로 마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드레스룸이나 옷 거는 공간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좀 공간을 매칭을 했고요. 실제로 혹시나 이 공간 안에서 뭐 노트북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 또 생각을 했어서 이 지금 선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내려올 경우에 이제 이쪽에 의자 하나 놓고 저 공간을 컴퓨터로 간단한 노트북 같은 거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침실을 그렇게 공간이 크지가 않아서 좀 최대한 좀 모서리에서 한번 제가 차근차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벽 마감을 벽지가 아닌 페인트로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컬러 자체를 정말 마음껏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집들과 이 집이 왜 이렇게 뭔가 좀 다르지? 라고 느끼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저희가 페인트를 사용해서 실제 보통 천정을 하얗게 하는데 저희는 천정에도 지금 컬러를 많이 넣었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조명 같은 부분을 역시 그냥 평범한 평등 하나를 설치한 게 아니라 공간별로 다 이런 어떤 매입 조명 혹은 이제 T5 조명들을 잘 활용해서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조명의 역할을 좀 다르게 했고요. 실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등을 또 활용을 해서 저녁 같은 경우는 센스 있게 벽등으로 이 공간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조차도 조명의 요소가 3개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닥을 조금 더 이국적으로 장판이나 마루가 아니라 타일 시공했다는 점 그리고 몰딩이 없다는 점 보시면 걸레바지 몰딩도 없고 천정도 몰딩이 없다는 것 어떤 이런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국내의 아파트 인테리어 혹은 빌라 인테리어들 주거 형태에서 주로 다루는 인테리어들이 보통 천정은 천정 도배지 화이트 그 다음에 천정 몰딩 들어가고 벽은 도배지 마감 그 다음에 바닥은 걸레바지 후 마루나 장판 마감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조명은 일반 평등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획일화된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 디자인 안에서 여러 고민들을 해야지만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데 어떤 그 재료의 소재부터 일단 의문을 갖고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의 형식에 맞춰서 다양한 조명들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두 번째는 천정도 색깔을 넣을 수 있겠구나. 하물며 바닥재도 마루와 장판 외에도 다른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 같은 정말 컴팩트한 작은 공간도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옥탑방이라서 당연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벽 두께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여기가 외부 측면이고요. 제 손 한 뼘이 22cm인데 보시면 거의 벽 두께가 40cm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을 얼마나 많이 신경 썼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말 옥탑방은 한 뼘도 벽 두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좀 무식하게 벽 두께가 제 한 뼘보다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집이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 벽을 구성하면서 내부에 정말 긴밀한 단열재들로 잘 시공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중창으로 역시나 유리 같은 경우는
24mm로 굉장히 두꺼운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아, 유리가 두꺼운 게 아니죠. 예, 유리는 이제 5mm, 5mm 실제 이제 내부 공간이 공극이 약 13mm 정도 확보하는 이런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답답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투명 유리를 사용하였고, 이런 이제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외부의 어떤 시선들 같은 것을 차단하고 싶을 때는 콤비 블라인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막고자 하는 부분과 보이고자 하는 부분, 또 부분적으로만 보이고자 하는 것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화장실까지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진짜 옥탑방 같은 경우 화장실이 정말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보시면은 역시나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 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이 공식은 꼭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작은 공간에서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좌변기, 세면기, 샤워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공간인 좌변기가 바로 건물의 정면에 있지 않고 약간 측면에 있는 이유는 이 공간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어서, 실제로 여기 통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보시면 통로가 좁아서 실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측면에다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휴지통이라던가 여러가지 물건들, 솔 같은 거 혹은 이렇게 막혔을 때 뚫어야 되는 것들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상부에 상부장,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거를 이제 한쪽으로 좀 몰아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와 샤워 공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물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단차이를 좀 주면 좋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 단차이를 줄 경우에 바닥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돼서 실제 머리가 천정에 닿을 수가 있어서 여기는 부득이하게 단차이는 못 주고 물의 방향 구배만 좀 샤워하는 공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대신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역시나 환기를 고려해서 굉장히 큰 창을 설치를 하였고요. 여기만큼은 불투명 유리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샤워실 같은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했을 때 유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은 투명, 바깥쪽은 미스트 투명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약 1.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1.2m. 제가 지금 줄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타일이 40cm짜리고요. 40cm. 그럼 여기까지가 80cm고 거의 반 조금 넘어가니까 한 1m가 좀 안 되겠네요. 보니까. 예, 한 장 40, 40, 80, 80의 반보다 조금 더 넓으니까 한 1m에서 1.1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세면대 있는 사이즈만큼이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혼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감은 없습니다. 그 공간을 대변하는 건 바로 이렇게 좌변기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좀 좁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공간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좀 취약하게 하지 마시고요. 꼭 좌변기, 세면기, 샤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계열의 그냥 400에 250짜리 타일을 사용하였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 계열의 300에 300각짜리 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밝은색 계열의 재료를 사용하였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명, 전구색 조명, 6인치 조명 두 개 정도 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미지에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좁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공간이 도면상에서 저희가 잡았을 때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거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는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제가 말한 무리가 없다라는 거는 10평짜리의 공간에서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을 화장실로 구획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걸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옥탑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